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오늘 우리 톡톡 다이닝 첫 오픈이에요. 드디어 오픈입니다.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 사진 그 찍으시는 그런 포즈나 이런 것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직접? 우리 네, 뭐. 또 선남 선녀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미래의 고객분들. 네. 네. 작가들이 지시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맨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포즈만 했었어가지고 많이 굳어 있어요 지금. 그 동안 작가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동안 작가님 해주세요. 자, 지금 저 손으로 바라보시고요. 한번 손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감정선을 잡아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네. 자, 그럼 다가가서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예뻐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전 잡아드려요.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뽀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손 중에 뽀뽀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좋다. 신랑님 눈도 감고. 맞아요.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거. 맞아요. 아, 너무 좋아요. 손 잡고. 자, 쑥스러운데.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예쁜데요? 자, 좀 더 웃어볼게요. 부끄러운데, 너무 쑥스러운데, 이렇게. 아, 덥네요.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너무 잘하셨다, 진짜. 다행히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되긴 됐네요, 진짜. 이렇게 원하시는 포즈? 그런 걸 요구하셨을 때 이렇게 신랑 신부님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두 분이서 사랑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들 따라와 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분 쑥스러워하시면 그 쑥스러운 모습도 담아드리고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심한 것들, 뭐 바다에 몸을 다 담근다거나 바다에 그 물 들어오는데 거기다 눕는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해선 다들 따라와 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어제 하나 요구했는데 좀 거부당한 게 있긴 해요. 뭘까요? 신랑이 신부를 이제 이렇게 드는 드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랑님도 뭔가 좀 다부진 체격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이제 신부님이 저 안 된다. 나를 못 들을 수 있다. 우리 신랑 허리 보호를 위해 이건 하지 말자. 절대. 맞아. 그러면 저 신부님이 신랑 들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좋다. 여행을 이제 많이 오는 제주도에 와서 좀 자연에서 좀 예쁘게 웨딩 촬영하고 싶어서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일단 야외에서 찍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표정이랑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연이 이쁘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 오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 뭐 내내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다도 그렇고 뭐 무슨 모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보면은 감탄사부터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흥부터 달라. 시작하는 때 흥부터가. 와, 되게 예쁘다. 비가 오더라도 되게 즐거워.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런 정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각자 다 이렇게 내가 가장 애정하는 스팟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양해수욕장을 제일 좋아해요. 삼양해수욕장? 네. 왜냐하면 이제 집 앞이랑 너무 가까워서. 농담이에요. 바다에서 뛰어놀기가 되게 좋아요. 물결이 지금 여기 보시는 책상들처럼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일정한 비율로 있거든요. 근데 바닥도 모래가 평평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뛰어놀기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딴 데는 이제
움푹움푹 파여있기도 하고 물결이 진짜 너무 거세거나 혹은 뭐 뛰어놀기가 너무 어렵게 너무 허벅지까지 온다거나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멀리 가도 괜찮은 만큼 잔잔해서 저는 추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철새 도래지, 하도 철새 도래지 혹시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담수랑 이제 바다가 만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바다는 이렇게 일렁이다 보니까 그 반영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미봉이랑 이렇게 반영이 볼 수 있는 그 스팟이 있는데 그게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랑 신부님 한번 촬영해 드렸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제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장소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저의 또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뭐 장소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에는 이쁜 장소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제주도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이 그냥 촬영 스팟인 거지. 이쁜. 네, 정답입니다.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들 진짜 너무 많으신데 네. 평소에 애정하던 그런 촬영 장소에 딱 갔을 때 뭔가 달라져 있거나 뭔가 네. 이랬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서쪽에 억새밭 아세요? 그 서쪽에 그 만 평 정도 되는 억새밭. 거기가 맞아요. 그게 뒤에 오름하고 노을 질 때 가면 되게 예쁜 장소인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싹 다 밀어버리고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다 사유지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사실 없거든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풍경 사진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나무 목장이라고 나무 큰 그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두 그루에 있는 모습이 와 뭔가 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신랑 신부님을 그때 첫 웨딩 촬영할 때 그 장소에 데려와가지고 나무 사이에 제가 신랑 신부 세워가지고 이 모습이 나무랑 신랑 신부가 너무 닮은 모습이라가지고 이렇게 담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으로 많은 작가님들도 여기 많은 장소를 알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목장 주인이 그 너무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막 쓰레기 버리고 뭐 풀 밟아 버리고 하니까 그 목장 주인이 그 나무를 그냥 싹 베어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장소를 먼저 시작했던 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한동안 웨딩 사진을 이제 다녔었어요. 거기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홍보 영상으로 나왔어요. 스냅 사진 작가들의 성지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거기는 정식 그 출입구는 없었어요. 울타리를 넘어갔어. 울타리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 관계자 이제 그 와을 공동 목장 거기 관계자분들도 다 알면서도 다 묵인해주고 뭐 여기 이쁘니까 뭐 그렇다고 뭐 대문을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드나드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 경민 작가 이쁜 사진을 봐가지고 또 어디냐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가면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뭐 쓰레기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거기 뭐 소라든가 말들이 이제 방목을 하는 공간인데 어느 날 이제 가축이 말인가 소가 죽었어 해서 죽어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이제 뭐 쓰레기가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계자들 너무 충격을 먹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간판이 딱 세워져가지고 형사 고발한다. 취입을 하게 되면 형사 고발할 테니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뭐 스냅 작가들이 되게 많은 부분 이제 사유지를 뭐 드나들고 거기서 이쁜 사진 찍고 막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겨울에도 초원에 뭐 서쪽 같은 가다 보면 초록초록한 초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도 와 잔디밭 너무 이쁘다 초원 너무 이쁜데 가서 막 뛰어들면서 막 촬영하고도 하는데 원래 그 초원에 있는 겨울에 자라는 그 풀은 그냥 풀이 아니고 이제 뭐 라이그라스라는 동물들의 말이나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고 씨를 뿌려서 기르는 작물인데 재배를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근데 이거 그거를 다 밟아 놓고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작가님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이제 건전하게 이런
사진 생활 하시려면은 이쁜 제주도에 사시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야, 오늘 브로콜리 연구소의 분들을 모셨어요. 브로콜리 연구소니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정말 초록초록한 브로콜리, 건강한 브로콜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곳이에요? 브로콜리 연구소는 일단 브로콜리를 판매하는 데는 아니고요. 브로콜리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네. 네, 비로컬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적이게 되자라는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좀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이랑 자신만의 어떠한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좀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잘 살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컬 청년 커뮤니티입니다. 발음은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네. 브로콜리가 아니라 브로컬리. 브로컬리? 브로컬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듣기로도 우리 그 자몽님, 미니 소장님만 E, 우리 MBTI 네. E고 나머지 분들 다 I시라고 맞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라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민홍님이 우리 이 미니님의 에너지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다고. 네, 너무 처음에 진짜요? 울렸어. 울리셨어요? 이제야 밝힌다. 뭐죠? 2021년도에 그 원래는 이제 보러 하려라는 거점 공간 이전에 또 하루에 작은 거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다 술집이라는 어떤 좀 팝업 식당처럼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가서 처음 뵀는데 뭔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되게 앉으실 것 같이 그 있는 동안 계속 이 에너지가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저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러고 많이 느꼈었던. 근데 우리 셰프님도 처음에 여기 김영에서 이제 음식 연구소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곳에 이제 강병욱 셰프라는 사람이 있다 이랬을 때 마을 분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100% 또 외지인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경계가 심했죠. 그러면서 좀 다툼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로컬 식재료를 요리한다는 걸 아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오히려 많이 알려주시는 약간 전래동화처럼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저도 같은 연구소의 느낌이고 여기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는 저 같은 일을 좀 겪으셨을 것 같긴 한데 또 젊은 분들이 또 가셨기 때문에 또 말분이 또 환영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도미노 마냥. 네. 일단은 하렐이라는 공간이 제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제가 또 찐또배기 토박이라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요란하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가 지역에서 뭔가를 할 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소라는 어쨌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개소식을 하고 하는 걸 예쁘게 봐주세요. 엄청 예쁘게 봐주는데 뭐 물론 저희도 잡음이 있었긴 했지만 좀 지나가다 오다가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인사하기 해서 이제 이렇게 무섭게 생겨도 인사하면 이제는 적응해줘서 또 이제 비모스의 컨텐츠 중에 또 하나 커피거든요. 막 커피 막 내어주세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커피도 막 얻어먹으러 오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는 좀 재미나게 즐겁게 감수성 지역 감수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 아이인데 와서 딱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야인의 모임 신곡에 돈 안 되는 일 또 힘시냐 막 이러면서 많이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진짜 그래도 청년이 여기 와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에 좀 귀엽게 많이 봐주셨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처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옛날 영화 상영제 뭐 이런 거 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영화는 집에서 TV로 보는 거지 왜 거기서 그걸 보고 그냥 빨래 비누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뭔가 지역의 어떤 소모적으로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과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기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상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 좀 다르게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 녹아내는 그 감수성이라던가 좀 서로가 세대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이제 좀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서귀포에 항상 조용한 문화가 있고 좀 놀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역에서는 특히나 밤에는 놀 게 없다 해서 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에서 좀 제주시나 아니면은 뭐 입지를 가던가 이런 식으로 나이 약간 밤 문화를 즐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서귀포에서 좀 재미나게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범상치 않은 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이 3회차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 브로콜리 연구소 SNS를 통해서 저희가 모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오늘 공연을 해주시는 헤이1996에서도 그들의 SNS를 통해서 함께 협력 홍보를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재밌게 해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서울 느낌도 나오고 서귀포의 이색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각양각색의 너무나 개성 넘치시고 능력 있으시고 재능 있으신 분들이 모이면은 매일매일 평범하지 않은 재미난 일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로컬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아 이건 조금 아쉽다 이랬던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꿈을 꾸고 좀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긴 낭만의 섬이니까 그런 낭만을 꿈꾸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뭐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다시 올라가신다고 해요. 그 이유들 들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 두 가지의 테마를 잘 해결해서 이제 영양껏 이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 힘든 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이 떠난 이유는 사실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커가지고 지역에서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여기에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하고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 왜냐면 여기 그 서귀포 내에서는 문화 활동을 뭔가 즐길 수 없어. 그리고 뭐 교육도 질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일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 육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저도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미래에는 미래 세대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서귀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몽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우리 다 같이 그 로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다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복합적이라서 상당히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어떠한 계속적인 주거라던가 일자리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라던가 활성화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부분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근거를 계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청년들도 이제 우리가 살았던 공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어진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의 삶이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이나 앱 어플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킹이나 만남은 우리가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나 공동체 문화가 바탕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간의 자원을 이용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우리가 소비가 아니라 같이 이제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되고, 당연히 그 세대 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의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그분들도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줘서 그분들의 진짜 미친 추진력 지원을 이렇게 든든한 비빌 언덕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쁘게 봐줘야 계속 싸움만 일어나면 힘이 들지만 잘하고 있네, 그래 해봐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없던 용기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감수성을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좀 잘 이해를 시켜야 돼야 할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오늘은 김녕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각 지역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각 지역마다 가면은 세 분이 아 여기는 이런 이야기, 여기는 이런 이야기 담겨 있는데 좀 그런 에피소드들 서로 많이 이야기 나누시나요? 그게 일상이죠. 어디 갔는데 뭐엔 곧더라, 어느 할망이 영하더라, 어느 하르방이 정하더라 이런 얘기 늘 하죠. 네. 그리고 막 제주 신당이나 이런 것들도 변해가니까 뭐 이슈가 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어느 당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만났을 때 서로 얘기하면서 아유 그러냐고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민속이나 역사를 이야기하면 과거의 것으로 많이 그 프레임을 고정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언제나 그 현재와 견주어서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대화가 더 저희들한테는 그 많이 오고 가죠. 어떻게 지내냐 안부 다음으로 아이고 여기 어디 갔더니만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세 분 되게 친해 보이시거든요. 사실 되게 가까워. 세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구판에서. 맞아, 구판에서 만났죠 저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선배 후배 관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막내고 제가 이 두 분을 모시는 그런 사이죠.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이서 제주의 이제 민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세 분은 각자 이 제주의 민속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신 걸까요? 저는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어요. 집에서 제사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문전 몸풀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문전상 보면서. 네, 그다음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도채비 얘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관심을 그렇게 갖게 됐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8쯤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구판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갔는데 선배님들한테 혼났어요. 빈손으로 털렁털렁 간 거예요. 빈손으로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준비 없이. 처음에는 굿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필기할 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사진 찍는 거 카메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딱 갔다가 불려왔어요. 너 이리 와봐. 혼났어요. 야, 아니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민속학자의 자세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정신을 그때서부터 가다듬고, 예, 그다음부터 열심히 선배님들 듣고
쫓아다녔죠. 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한참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대학생들이 탈춤, 뭐 풍물 이런 거에 심취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막 할 때 아닙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탈춤반 들어가서 탈춤 추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학교 졸업한 뒤에 사물놀이패 만들어서 이제 사물놀이를 직업적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트레이닝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제주는 이제 탈춤이나 농악 같은 게 없어요. 전통적으로 틈나는 대로 무태 가가지고 뭐 유명하신 인간문화 선생님들 밑에서 전수를 받고 배워야 되는데 한 두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선생님 두 분한테서 제주도는 민속의 고장인데 넌 왜 고향의 걸 안 하고 여기 와서 이걸 배우느냐. 근데 그게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굿이라는 게 재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좀 내가 관심 갖고 공부해야겠다 해서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에 전수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배우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뭐 인문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뭐 소리며 춤이며 이런 거는 아주 설득하게 전수해 주시는데 예, 간혹 그것의 내력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궁금증이 쌓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풀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는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 쓰는 건 안 되고 뭐 희곡 쓰거나 이렇게 글 쓰는 작업으로 포지션을 옮겼죠. 다들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관심도 있었고. 저희 둘은 제주 사람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문봉수님께서는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네, 제주 민속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큰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름은 봉순이라서 민속학을 제일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제주 오기 전까지 백화점에서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전혀 관계 없었는데 제가 그 진주에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인문대학이 민속무용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무속과 춤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보조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마을굿의 여러 곳,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인도에 있는 여러 그 무속 의례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을 가서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컨택해서 숙박 장소 정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전담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구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녔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가 만약에 분야를 바꾼다면 제주 굿을 너의 필드로 정하고 나머지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2002년에 처음으로 영등굿을 보러 오게 됐고 그 이후 계속 제주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2013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주를 해서 제주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간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장기 유학 생활을 하고 20년 차. 유학 생활 하다가 지금 정착한 거 아니에요? 맞아, 이제 정착했지요. 네. 요리도 이제 생각하시는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도 되게 범위가 광범위한데 우리 민속학도 범위가 좀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식 문화도 연구하니까. 그럼 음식 문화도 그러니까 민속이. 사실 그 인문학 중에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이런 학문은 사람의 생활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범위랄 게 없죠. 모든 부분이 포괄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민속을 잘 표현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그냥 삶이 민속이다, 사람이 민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 굿이랑 육지 굿이랑 좀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굿이 다르다기보다는 뭐 굿이라는 것들은 뭐 사람들이 어떤 기원을 뭐 하는 의례로서 똑같지만은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다른 곳들이 뭐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제주는 특별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린 말씀이 특별한 것도 맞지만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들도 신화들이 제주도 막 풍부하진 않지만 아주 잘 보존돼 있지만 지금 아주 간략화돼가지고 흔적들이 많이 흐려졌다면 제주도는 여전히 굿을 믿고 생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여전히 신화도 풍부하게 남아 있고 굿의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주 제일 어려운 곳은 사실 제주굿이 맞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굿이라는 게 이제 뭐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그 내용과 형식이 지역에 따라 달라요. 사투리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제주도 신방,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부른다면 뭐 전라도에서는 단골래 이렇게 부르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 분이 전라도 가서 구스타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언어의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색이 생겨나는 거죠. 제주도는 또 제주도 안에서도 또 굿이 달라요. 동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렵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풍부한 게 맞는. 네. 그래도 뭐 제주도 굿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이유들은 그 신화의 영향이 또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주의 굿에 관심을 가지는 처음 출발들은 대부분 신화였잖아요. 예, 우리 막 다양한 신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과거에는 굿 안에 담겨진 신화가 아니라 신화만 속돼가지고 사람들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신화들이 그래도 이 굿 속에 함께 있는 거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좀 시각들이 많아졌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신화하고 이 신화하고 의례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봄풀이와 굿인데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대입해 보면. 시나리오와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신화가 시나리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극본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각색하고 응용하면서 굿이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굿을 사실 저는 실제로 밥에 그 참여했다고 해야 되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집에 우환이 있어서 굿을 하게 되면은 저희조차 가서 함부로 보는 게 어렵고 그만큼 엄숙하고 슬프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동이라고 하죠. 입춘굿이나 영등굿처럼 공동체의 화합이나 아니면은 뭐 기원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판 이제 놀고 신명나게 또 그런 것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다 다른. 이게 하나의 근데 의례잖아요.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의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주의할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금기라는 건 어떤 종교에나 다 있죠. 뭐 우리 대표적인 무슬림들이 뭐 돼지고기를 금기한다는 것처럼 뭐 그런 게 대표적인데 제주도에도 이제 무속신앙과 관련해가지고 금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고기를 굿에 임박해서는 길게는 7일, 짧게는 3일 정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뭐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풍토의 조건 때문인데 제주도가 화산 토양이다 보니까 흙에 찰기가 없죠. 그래서 걸음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 걸음을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예전에 똥돼지를 기르고 이랬었는데 돼지를 이제 신한테 바치는 제물로 쓰다 보면 농사 짓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걸음 조달이 안 되니까 돼지를 계속 죽여야 되니까 사람이 살려고 기원하는 건데 정작 돼지를 바침으로써 더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율법으로 보정해내는 게 금기가 되는 건 돼지고기 금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돼지고기 금기 하니까는 저는 생각나는 게 제주도 안에 그러니까 신앙권 마을이라고 우리 흔히 이해하는데 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향당은 대부분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을 산육해 달라고 잘 크게 해 달라고 비는 일회당이나 아니면 생업 이런 당이가 해녀들이나 어부들 다니시는 당들은 돼지고기를 또 금기하지 않아요. 네. 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뭔가를 모여서 해야 되는 엄숙한 이식에는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 이유가 경조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 경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가 났는데 굿을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토나 이제 생활 습속 때문에 돼지고기 금기가 됐다고 보는 그런 예. 결국 환경이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거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다음에 아기들 지켜주는 당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딱 날짜 정해서 아프지 않잖아요. 수시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경조사가 났는데 엄마가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만져봤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돼지고기를 또 금기를 하지 않는 거. 김영희는 또 돼지고기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돼지 통마리를 잡아서 하는 토째라는 게 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금기했다고 해서 모두 고정해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거든요. 김영을 중심으로 해서 월정과 행원 이 지역권에는 토째라고 해서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서 집에서 네, 몇 년에 한 번씩 큰일이 있거나 할 때 제를 지내는 이런 별도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의 무속신앙에서는 돼지고기 금기가 그렇게 크는데 재미난 거는 유교수칙 포제가 들어오면서 포제는 돼지를 한 마리 바치는 기본이에요. 두 마리까지도. 네, 그래서 제주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돼지고기 금기가 만들어졌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마을제인 포제는 또 돼지고기를 당연하게 잡아서 뭐 대접을 하는 또 이런 변화들이 또 이게 되게 복잡다단해서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돼지를 부정시해서 나쁜 짐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자 그다음에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잡아서는 또 안 되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게 좀 돼지에 대한 얘긴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뭐 아까 무봉 선생님이 유교식 마을제도 얘기했고 포제 그다음 우리 뭐 굿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례라는 것 자체 공동체의 의례는 음식을 같이 평등하게 그치. 나눠 먹기 위한 자리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맞아요. 옛날에 삶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서로 우리 속담 중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는 게 지금도 마을 굿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리에 외부자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그 허락해서 들어오게 하면 꼭 먹을 걸 챙겨줍니다. 무조건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어떤 그 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폴 밴드 세 분을 모셨는데 일단 폴 밴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밴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저희 폴 밴드는 그 2009년에 창립이 됐고요. 경찰관들하고 그 우리 경찰청에 근무하는 행정관님들, 그 다음에 경찰 가족들로 이루어진 순수 아마추어 음악 동호회입니다. 네. 절대 뭐 음악을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냥 진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와서 그냥 모여서 하는. 네. 요즘 우리가 좀 트렌드로 하고 있는 문화경찰,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경찰. 세 분 다 지금 다 경찰 네. 분들이시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경찰 분들이랑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약간. 예, 원래 또 잡으면 예. 갑자기 등을 바로 잡게 된.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이렇게 자. 다들 사실 경찰분들도 바쁘시지 않나요? 그렇죠. 업무 많으시죠. 예. 예, 예 그러시죠. 예. 엄청 바빠요 지금 비상 시국에 지금 제가 휴가 연가를 내고 예. 사무실 눈치를 보면서.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밴드를 이렇게 시간을 다시 짬 내서 하시는 거죠. 개인 시간 내서 하시는 건데 그런 밴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숨길 수 없는 끼? 결국은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감수성, 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이제 경찰 일이라는 게 엄청 경직되고 좀 이렇게 밝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감정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감정 없는 로봇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음악을 또 같이 선후배들끼리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감정이 이제 감정 세포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막 그런 그렇게 좀 억눌려 있었던 게 조금 발산이 되고 그러면 또 돌아가서 또 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고 약간 선순환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렇겠어요. 드럼을 친 이후로부터 더
근데 평소에 그럼 연습 어떻게 하세요? 교대 근무하시면서 시간 없으실 것 같은데. 연습실이 경찰청 안에? 네, 저희 제주경찰청 안에. 지금은 제주경찰청 안에서 저희 대강당 은광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습을 잡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근무가 우리 경찰관들은 뭐 교대 부서고 다 근무 체계가 좀 다른, 뭐 지구대 파출소 다르고 우리 본 근무 다르고 또 우리 근무하는 해양경비단 같은 데도 또 이제 근무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쉴 수 있는 공통에 다 쉴 수 있는 날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습을 할 때 한 번 할 때 좀 좀 빡시게 한번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조직은 경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나 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 해소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직원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조직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오히려 저희 이런 공연과 문화생활 그리고 이런 저희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겠네요. 주말이 기다려지 저희는 기다려지는데 저희 식구들은 주말이 안 기다려져요. 주말만 되면은 없어지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시니까 어디 갔다 왔어? 아이 뭐 저 비상 걸려가지고 잠깐 어떻게 이거 방송 당하면 이제 다 하셨네. 어떡하죠? 아니, 제가 애기 우리 애가 큰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어릴 때는 솔직히 데리고 다녔어요. 네, 연습실로 갔다 올게 해가지고 가자 아들아 해가지고 네, 가서 이게 갔다 오는데 여기는 아직 애들이 없어서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아마 이제 저의 과거가 다시 또 이제 예, 뻔히 보인 눈에 보이는 예. 눈 감아 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와이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근데 이제 각자 경찰이시다 보니까 계급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밴드 내에서도 그 약간 계급의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예. 굉장히 수평적인.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급으로는 제일 막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감독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민지도 알겠지만은 음악 감독으로서 제가 딱 일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없어져요. 네. 2019년도에는 그 청장님이 우리랑 활동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 청장님이 뭐 우리 조직 내에서야 계급이야 제일 높지. 뭐 우리 밑으로 딱 다 인수할 건데. 근데 제가 그때 회장 할 때니까 저한테 딱 경례 딱 붙이고 딱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이 연습 저기 합주할 때는 그 떡볶이 이렇게 막 사들고 오셔가지고 네. 진짜 분위기가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약간 딱딱한 정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네요, 진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경찰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전국 그 밴드도 청마다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협연을 하자 아니면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자라고 초청이 이제 종종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실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갔던 게 그 2019년도에 부산청 해운대에서 하는데 그 협연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가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다른 청에서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니까 그게 조금 여기 지역에
아무래도 다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육지에 계신 또 밴드분들, 네. 경찰 밴드분들 오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일정을 이게 밴드라는 게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다 맞추기가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이게 제주 지역은 항상 그 이동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좋은 점이나 좀 장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도 느끼신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이라서 있는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버스킹을 저희가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이제 해수욕장, 관광객들 많은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공연을 하고 저희 단합대회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버스킹 하는 의미가 뭐 딱히 원래 뭐 길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또 홍보가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육지에서도 많이 또 내려오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폴 밴드 하시면서 음악 하시잖아요. 뭐 음악의 힘, 뭐 함께하는 힘, 뭐 이런 걸 느끼는 순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음악은 진짜 딱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딜 가더라도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가 이런 그런 예방 차원에서 뭐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을 가거나 할 때 저희 이렇게 같이 뭐 찬조로나 이렇게 공연으로 가면은 훨씬 더 집중력도 좋고 이제 하나로 소통이 돼가지고 저희가 할 전달을 할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전달로 되고 녹아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로 만드는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말로서 표현 못하는 건 음악으로서 네.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곡도 먼저 했었는데 자 112 신고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맞아요. 네. 폴밴드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의 네. 힘이네요. 요, 이제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밴드 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음악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음악 하나로 모인 거라서 그 음악으로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목격도 하고 다 봤고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네. 멤버분들이 다 다른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라는 공감대 하나로 만난 인연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만큼의 이게 음악이 진짜 대단한 힘이 많이 느끼죠. Hey, it's 11:59, Central Station.